유타대학교 학생회가 13일 수요일 오후 6시에 퍼즐 사냥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학기 시작을 맞아 학생 간의 친목과 팀워크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참가자는 캠퍼스 건물 곳곳에 숨겨진 퍼즐 조각을 찾아 헤매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U 104호 강의실에서 출발하여 2층, 4층, 6층, 7층 등 캠퍼스의 다양한 층을 돌며 숨겨진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각 층마다 준비된 독특한 테마와 미션들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캠퍼스 내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생회는 이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며 사회적 기술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학생회 일원 중 한 명은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퍼즐을 통한 모험을 즐기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특히 이번 행사가 집단 활동에 주저하는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IBS 정선우입니다.